그립은 뭉크 달레이 바투오치르 선수에 대한 거예요. 자, 조금 더 ng araw mga kabusing at welcome back sa ating Muntin Channel. Undefeated Pinoy prospect na alaga ni former 2 Division World Champion Jerry Peñalosa nagpakita ang gilas sa unang laban sa labas ng bansa. Christian Pete Laurente, isa ito sa pambato natin sa Super Featherweight Division kung saan mayroon itong malinis na ring record na 12 wins and 7 knockout. Kampiyon sa ating bansa sa Philippine Boxing Federation Super Featherweight title. Sa mga hindi nakakilala nitong ating kababayan ay tubong General Santos City at kasalukuyang nakatira sa ngayon sa Metro Manila. May edad pa lang na 23 years old, isang southpaw at may tangkad na 5'7". Pinasok ang professional boxer taong 2019. Pero bago pa man ito pinasok ang pro, ay napabilang rin ito sa ating national team na kung saan nag-uwi nga ito ng medalya sa ating bansa. Kabilang na nito ang silver medalist sa sinagawang ESBC Asian Youth Championship in Thailand at bronze medalist rin sa AIBA World Youth Championship in Hungary. Kaya mataas ang pananaw ng ating former world champion Jerry Peñalosa sa batang ito. Kaya hawak niya ito ngayon. Naniniwala ito sa totoong kakayahan ni Laurente. Dapat daw magabayan ng maayos dahil future world champion ito ng ating bansa. At ngayong buwan lamang ay napalaban nga ito ng unang beses sa labas ng bansa matapos pasukin nito ang professional boxer. Nakalaban nito sa Korea ang boksingerong galing Mongolia na si Mokdalay Batuser na sa labang ito ay hindi nga umubra ang maduming taktik ng kalaban kung saan tinatapakan ito ang paa ng Pinoy. Kaya ito lamang ang ginawa ni Laurente sa kalaban ang basagin ang pagmumukha nito. 두 선수 다 엄청난 기량의 선수들이에요. 저 선수들의 경기를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뒷손도 이어가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아, 왼손을 박아버리는 라우렌테. 어, 적중률이 괜. 과연 파퀴어의 수제자 라우렌테 선수는 없. 자, 반도 치료. 자, 뒷손. 아, 방금 전도. 아, 순간 들어오자마자 라우렌테 선수를 봤을 때 자, 바투오치르 선수 지금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의 경화도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자, 지금도 가딩 웨이크 봤어요. 네. 네. 지금 트럼프 립은 뭉크 달레이 바투오치르 선수의 대결. 지금 정확하게 계속해서 주목을 내쫓고 있는 라우렌테. 조금 더 공수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스탠스입니다. 방금도 오른손 앞손을 맞고서 그래도 파고 들었는데 바로 왼손 카운터가 들어왔습니다. 아, 저 근거리 상황에서도 펀치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라우렌테요. 정말 지금 대단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유튜브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른 선수들이 와서 라우렌테에게는 공부가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자, 펀치 연탄 날려보지만 지금 데미지가 없거든요. 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 아니, 지금 비축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라우렌테 선수 매니아 파퀴아오 짐에서도 에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와일드하게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라운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 지금 우리 몽골 선수가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흘러가는 저런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봤을 때 하고 네. 저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가장 배워야 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큰 거한테 맞았죠. 그쵸.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가는 건 좋지만 겸손하고 냉정해야 됩니다. 자, 라우렌테 선수도 2라운드에 비해서 조금 더 공격에 빈범으로 투가 두 번 나갔는데 저런 변칙적인 공격이 통하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아, 방 부분을 귀감을 얻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거리를 재고 있는 가천치료 정확하게 자 어떻게 맞는지도 모르고 펀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모르고 쓰러지는 주먹입니다. 자 바토치루 선수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아 몽골 선수들의 저 투지만큼은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몽골 선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근데 과감 지금 저 바토 표정에 여유가 보이는 라우렌테 그렇습니다. 낭비가 전혀 없는 라우렌테 자 바드 위를 두드려 봅니다. 어 투톨 너무 좋습니다. 약간 저렇게 그 바드를 내리고 주먹을 내보는 모습은 옛날 나시마베드 모습, 선수의 모습도 보여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어 저런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나는 좌절감까지 맛보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링 위에서는 나 자신밖에 나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하지만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와, 자, 아, 지금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네. 움직임에 아, 정말 정말 순간적인 저 트위치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자, 계속해서 경기는 뭐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토 오치로 선수가 밀어붙이지만 라우렌테 선수는 공략하기에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대로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3라운드가 지났는데요. 바토 오치로 선수의 얼굴은 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는 흘러 6라운드까지 왔 발자국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저런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저 순간적인 주먹 저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자 지금도 라우렌트 선수의 주먹은 계속해서 막네요. 자 두드리지만 가득 저렇게 강약 조절이 안 된 주먹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좋은 주먹이긴 한데 저런 베테랑 선수한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6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자, 경기는 이제 거의 극 후반부에 다다 저렇게 빈틈에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저게 링 IQ거든요. 아 지금 크게 들어왔어요. 뒷손 크게 들어왔고요. 자, 타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슬슬 이제 결착을 지으려는 라우렌테. 네. 저 가딩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주먹을 볼 수 있는 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라우렌테 선수의 팔 위. 자, 경기는 마지막 8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몽골 복싱이 앞으로 세계 복싱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보면 바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방금 전에 뒷손 깔끔하게 들어 맞고 있는 라우렌테입니다. 어, 쓸데없는 주먹이 아, 없어요. 굉장히 빨라요. 1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처럼 싸워야 되거든요. 네. 아 연타를 내뿜는 순간에도 언제 상대방의 주먹이 어? 아 이렇게 자, 경기 종료가 됩니다. 정말 두 선수다.